다음은요 창경궁입니다. 네, 창경궁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창경궁에 가시면 제가 이제 찾아드릴 테니까 거기 먼저 가시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먼저 가셔야 되냐면 통명전. 통명전. 네, 통명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먼저 가보시면 되는데 네. 이 통명전은 어떤 곳이냐면 네. 왕비가 주무시는 곳이에요. 뭔가 호기심이 가지 않습니까? 왠지 귀한 곳이. 그러니까요. 네. 왕비의 침소입니다. 근데 이게 딱 보면 통명전이라는 그 한자를 못 읽더라도 네. 여기는 왕비가 사는 곳이야를 단박에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주변에 꽃이 유난히 많구나. 꽃도 많이 있고요. 네. 건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있는 그런 중요 전각은요. 네. 이 지붕 위에다가 하얀색 띠를 이렇게 두릅니다. 하얀색 띠. 용마루라고 하는데 이게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 통명전에 가시면 그 하얀색 띠가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맨 위에 이게 없네? 네, 없어요. 어느 궁궐을 가나 네. 이 띠가 없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있어요. 오. 그곳이 바로 왕비가 주무시는 곳이에요. 왜 없죠? 자, 일단 일반적으로 왕비가 있는 공간은 그 궁궐 배치도에서 중간쯤에 있어요. 네. 중간쯤에. 네. 굉장히 내밀한 곳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왕이 부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중전. 중주. 중전. 중주. 중전. 중전. 중자가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중전이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래에서 이제 중전이라는 의미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위치도 있고요. 왕비의 침소에서 네. 가장 경사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출산 아니에요? 옛날 관점으로는 왕자가 태어나는. 그렇죠. 출산도 그냥 출산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네. 네. 남자는 양이잖아요. 네. 양 기운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늘이 양이고 땅이 음이에요. 네. 이게 막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양 기운을 쭉 받으라고. 야, 이유가 있구나. 예, 그리고 왕 자체도 용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굳이 용마루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왕비가 주무시는 공간에는 하얀색 띠 용마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궁에 놀러가서 아이들한테 자 이제 왕비가 계셨던 곳을 찾아보세요 하면 저희는 바로 찾을 수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바로 찾는 거예요. 네. 용마루가 없는. 용마루. 네.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통명전에는 이런 어떤 건축적 특징뿐만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이 스토리가 여기도 담겨 있습니다. 뭐죠? 우리나라 사극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왕은 누굴 것 같아요? 정조. 태종. 누구인가? 정조인가? 정조. 누가 기침 소리를 내는 거야? 그분이 왕이에요? 누구인가? 조선시대 왕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가장 많이 등장하고 방구까지 찍으신 왕은 그분이 처음 아닙니까? 가장 많이 등장한 왕은 정조. 태종, 태종. 별로 시청률 안 나올 것 같아요. 어? 세종? 네, 시청률. 세종도 세종은 아니고. 의외로 세종은 별로 안 나와. 진짜 시청률 안 나와. 의외로 별로. 궁금하나 너무 궁금하네. 저는 아니 연산군. 태종, 태종. 연산군 좋아요. 연산군. 연산군 좋고요. 숙종. 숙종. 왜요? 내명부의 싸움. 정답. 이거 봐. 장희빈. 숙종 장희빈. 그때구나. 사랑과 전쟁 이야기가 들어가야 내 인연 이게 들어가줘야. 맞아, 맞아. 숙종, 숙종. 내 인연 이게 들어가줘야. 맞습니다. 어쨌건 이 숙종이 네. 장희빈과 인연왕후. 이건 거의 조선판 사랑과 전쟁. 그쵸. 아, 요즘은 에로부부라고 하나? 아, 네. 아. 네. 어쨌건 엄청 재밌는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 솔직히 숙종께서 요즘 드라마를 보시면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사극에 의해가지고 네. 숙종이 장희빈의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드라마가 이제 보여지니까 근데 숙종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 되게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다고 들었어요. 숙종은 조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카리스마가 셌던 그런 왕이 이 숙종이거든요. 근데 숙종을 그렇게 여자들의 휘둘리는 그런 왕으로 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숙종한테는 이건 역사 왜곡이요.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날 비하해. 맞습니다. 네. 이 숙종이 원래 이제 부인이 원래 부인이 인연 왕후, 네. 인연 왕후였는데. 한 여자한테 푹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 장희빈. 장희빈. 원래 일개 궁녀 출신이었다가 네. 숙종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궁이 되었는데 이게 웬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희빈이 왕비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사랑과 전쟁판으로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 정치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중앙정치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 장희빈을 밀고 있는 당이 있었고 네. 인연왕후를 밀고 있는 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의 과정 속에서 드라마는 이제 이런 거 보여주면 재미없으니까 네. 여자들과의 어떤 싸움 이걸 해가지고 드라마에 이제 시청률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희빈이 왕비까지 올라갔는데 허허, 권력 투쟁의 과정 속에서 장희빈을 밀었던 당이 몰락하게 되고 아이고. 이러면서 결국 왕비 장희빈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다시 그 자리에 인연왕후가 복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희빈이 부르르 떠는 거예요. 칼을 가겠다. 이게 한번 권력의 맛을 봤다가 네. 이걸 놓치게 되면 참을 수 없잖아요. 인연왕후를 내 기필코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인연왕후 인형을 만들어. 맞아요. 주술. 바늘을 꽂는 거예요. 유명한 장면이죠. 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 인연왕후가 머물렀던 공간이 통명전이에요. 네. 그 통명전 그 근처에다가 죽은 동물의 그 사체 이런 걸 묻어두기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저 위치에다 그러면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위치에다가 그냥 확 그냥 저주를 부어놓는 거죠. 야. 그러니까 막 묻어왔다가 결국 발각된 거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장희빈은 쫓겨났고 나중에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 그 정말 조선판 사랑과 전쟁이 가진 이 통명전에 그냥 막 잔뜩 묻어있는 곳이니까 우리 저게 꽃핀 평화로운 사진을 보고 있지만 저 안에 그런 스토리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있었던 이제 다르죠. 저기 이제 가면은 우리가 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런 통명전. 스토리들이 막 떠오르면서 네. 그래서 저 공간 앞에서는 그 아내분께서 네. 남편분 정신교육하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이번 주에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뭔 잘못 나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데.